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저는 지금 개성공단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산이 개성의 그 유명한 송악산입니다.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남과 북이 힘을 합해 생산한 메이드 인 개성 냄비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남북 대립의 전초기지였던 개성이 남북 경제 협력의 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으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이곳 개성공단 사업은 잘 돼가고 있는지, 공장 안에서 함께 일하는 남북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성공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저희 PD수첩이 개성에 왔습니다. 더불어 예로부터 개성 상인으로 유명한 개성 사람들의 생활상과 설맞이 풍경을 함께 취재했습니다. 지난 설날 아침 PD수첩 취재진은 개성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통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나들이를 나온 개성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음력설을 낡은 봉건의 잔재로 여겨 명절로 쇠지 않았던 북한이지만 지난 1989년부터 설날을 휴일로 정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사진을 찍고 있는 시민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찍을 일이 평소엔 흔하지 않은 모양이죠? 아무래도 사진기가 귀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 떡국을 안 먹으면 서운한 것처럼 북한 사람들에겐 명절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이 일종의 연례 행사와도 같다고 합니다. 예쁘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금정 몇 살이에요? 지금 한 살 반입니다. 아, 한 살 반이요? 예. 통일거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개성광장에선 많은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광장 한쪽에선 개성 학생 소년 궁전단원들이 나와 노래와 춤으로 명절의 흥을 한껏 돋우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후 과외 활동으로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이라고 합니다. 민속놀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줄넘기 놀이, 그다음에 장보춤, 그다음에 제기차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여러 가지입니다. 이 팽이치기 같은 건 남쪽 아이들은 별로 안 하는데 하여간 아이들 놀이는 뭐 남이나 북이나 비슷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남쪽 어린이한테 하고 싶은 설날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남쪽 어린이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조국 통일을 빨리 앞당기기하여 심서주기 바랍니다. 네, 여긴 어딘가요? 네, 개성공단 내에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숙소입니다. 이곳에선 고향에 가지 못한 직원들이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마련한 재수용품이지만 크게 빠진 것 없이 제법 구색을 맞췄습니다. 설세로 못 가신 분들이죠? 몇 명이나 있었어요? 대부분 고향에 돌아가고 약 20명 내외만 개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설을 보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감회만큼은 어느 해보다 남다릅니다. 혜수야, 지수, 현수, 진수야, 아빠가 할아버지 고향인 북녘당에 더 가까이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됐단다. 설을 네. 뭐 객체서 맞았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가까운 또 이 북녘당에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로운 몸, 저의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꿈? 이 넓은 땅에 무언가가 좀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마음 좀 뿌듯합니다. 저절로 저런 사명감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예, 화합과 번영이라는 민족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이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 모두들 다 건강하고 이 개성공업지구 건설 사업이 잘 되기를 조상님들한테 기원합니다. 차례를 지낸 후 직원들은 회사 구내 식당에서 설 명절 상차림을 받았습니다. 여느 때보다 푸짐한 반찬에 떡국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여직원에게는
북한이 설명절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남쪽에서는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 먹는다고 인정하거든요. 북쪽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설날 먹는 음식도 다르군요. 네, 우리나라처럼 설에 꼭 먹는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북한 주민들은 명절 때면 가족 단위로 식당을 찾아 외식을 즐긴다고 합니다. 쟁반국수와 같은 일품 요리들이나 한정식이 인기라고 합니다. 항상 집에서 바쁘게 하니까 오늘은 좀 돌아다니면서 시내 구경도 하고 나와서 식당에서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자고 나왔습니다. 개성 음식 자랑좀 해주세요. 원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약밥. 아, 약밥. 그다음에 경단. 아, 경단. 우메기. 특산이란 말입니다. 네. 개성 음식이 북한에선 또 유명한 모양이죠? 네, 남쪽에 전주 음식이 있다면 북에는 개성이라고 할 만큼 개성 음식은 유명합니다. 바다와 산이 가까워 신선한 음식 재료가 풍부하고 또 고려의 수도로 고급 음식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메기는 손꼽히는 개성의 특산 음식. 한 음식점에서 만드는 방법을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우메기인데 요 우메기 꽃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장식으로 빚은 겁니다. 예. 뜻이 무슨 뜻이에요? 혹시? 우메기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모양을 막고 우물형으로 이거 지금 손을 꼭 눌러주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 유래가 그 지금 유래가 돼서 아. 우물처럼 파서 우메기. 우물처럼 파서. 그렇습니다. 아, 이건 이제 대추고요. 예, 대추를 제로 모양을 모양 박았습니다. 모양은 남한의 약과와 비슷하지만 우메기는 찹쌀과 맵쌀을 주 원료로 한 떡의 일종입니다. 튀겨낸 다음에는 꿀로 옷을 입혀서 완성하는데 모양이 화려해 손님 접대용이나 명절 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군침이 도는데 한번 먹어봤어요? 예, 취재진이 직접 그 맛을 한번 맛보았습니다. 네. 네. 찰떡이네요, 완전 찰떡. 그런 맛이. 네. 달고. 맛있어요. 건강에 많이 잡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날은 남북이 동시에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한국팀의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 북한 땅에서 우리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개성공단 내에서는 위성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선제골로 전반전을 끝낸 한국팀. 휴식 시간이 되었는데도 자리를 뜨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과 경기를 펼치고 있는 북한의 경기에도 모두 큰 관심들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지금 경기 보시고 계시는데 어떠신지 일단 감회가 새롭고 제 개인의 입장은 북측이 좀 이겼으면 좀 그런 바람입니다. 직원들은 북한의 선전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남과 북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뭐 그전에는 많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배운 대로 약간 뭐랄까 뭐 그렇게 썩 탐탁진 않았죠. 않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디 가나 사람 다 꼭 똑같구나. 그리고 역시 한민족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똑같고 똑같아요 진짜. 이 말밖에 표현이 지금 제가는 못하겠습니다. 오동훈 PD, 네. 이제 설날을 개성에서 보내고 직접 개성 시민들하고 만나서 취재도 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느낌이 네. 어땠어요? 예, 우리 흔히 개성 사람들을 가리켜 개성 깍쟁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쓰고는 하는데요. 네. 사실 개성 깍쟁이라는 말은 개성이 예로부터 상업이 발달했던 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네.
가게를 경영한다고 해서 생긴 가게쟁이라는 말에서 깍쟁이가 유래된 것인데요. 예. 실제 만나본 개성 사람들은 세련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개성공단이 뭐 여러 번 그 TV라든가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 공단 내에서 며칠씩 묵어가면서 취재한 건 우리 PD수첩 팀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취재진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4박 5일간 개성공단에 머물며 취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루하루 취재를 마치고 바로 나와야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축구 경기 볼 때 월드컵 예선전 남북 근로자들이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도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요. 예. 하지만 개성공단 내에는 아직 북한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우리나라의 방송을 북한 사람들이 보는 데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응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또 제약이 있군요. 예, 그런 네, 제약들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장영원 PD. 네. 공단의 설날 그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설을 맞이한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근무자들이 연휴를 쉬느라 한가한 표정이었는데요.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품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했습니다. 개성시에서 남쪽으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개성공단. 설날 연휴에도 안반 발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발파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남쪽 기준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남쪽에서 예. 기술 전수를 해가지고 북쪽 인원들이 그 기술 전수를 받아서 네. 북쪽 인원이 직접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4, 3, 2, 1, 발사. 북한의 군사시설 요충지로서 한반도 냉전과 대립을 상징했던 개성. 그 개성이 남북 공동 번영의 실험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울 여의도를 출발한 취재팀이 남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9시. 여의도에서 얼마 안 걸렸죠? 네, 불과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외국에 나가듯 통일부로부터 북한 방문증을 발급받은 후 이곳에서 출경 신고서를 쓰고 세관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취재팀을 태운 차량이 남측 군사 분계선을 넘은 시각은 오전 9시 31분. 수속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달리는가 봐요. 길가에 저건 뭡니까? 무슨 기차 같은데? 네, 새로 건설된 경의선 옆에 녹슨 기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개성시를 알리는 표지판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9시 33분, 그러니까 딱 2분 걸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남측 군사 분계선에서 북측까지 7.1km, 차로 2분 걸렸고 북측 군사 분계선에서 개성공단까지 다시 5km, 차로 2분 남짓 걸립니다. 정말 뭐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가까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이게 이제 공단이죠? 네, 개성공단 시범단지인데요. 몇 대의 버스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무슨 버스입니까? 네, 개성시에서 공단까지 왕복하는 셔틀버스입니다. 차로 약 10여 분 거리인데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근로자들은 이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현재 시범단지 안에서 유일하게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곳은 주방기구를 만드는 리빙아트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달에 처음으로 남북합작 개성산 냄비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글로 적힌 기계조작법 설명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우리와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실감케 했습니다.
현재 이 리빙아트 개성공장의 북측 직원은 255명. 이들은 남쪽 근무자들로부터 약 두 달간 기술을 전수받은 뒤 생산 라인에 투입됐습니다. 서로 이게 통섭하니까 다 같은 민족입니다. 피부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 네. 서로 말도 이게 다 같기 때문에 바쁠 것도 없습니다. 네? 네. 서로 배우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마음에서 일을 하니까 힘이 나고. 네. 하나 애로 되는 점도 없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50. 현재 북측 직원들은 $57.5,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은 개인이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57.5는 북한의 평균 임금 한 $10에 비해서 5배 이상, 뭐 심지어 한 10배 이상 높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그 임금을 전부 가져가리라고 저희도 상상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제 북한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협력이 이렇게 완벽하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뭐 말이 통하기 때문에 동남아나 중국 근로자들하고 다른 말이 통하고 또 손재주가 좋고 또 머리들이 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행들은 빠른 속도로 극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건데 이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물론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근무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이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다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냄비가? 우리가 이거 생산하고 있는 이 제품이 단순한 냄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남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생산한 이 제품은 소제품은 통일 냄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남측 인민들이 이 상징을 해가지고 우리 통일 냄비를 더 잘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여기서 생산된 냄비 400여 세트가 서울 백화점에서 불과 15분 만에 다 팔렸었는데 우리들 생각이나 북한 사람들 생각이나 다르지 않은 거죠. 지난 2003년 6월에 열린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식. 당시 개성시 봉동리의 공단부지는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벌판은 공단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만 8천 평 10원 단지에는 4개 업체 공장이 지어졌고 1단계 100만 평 부지에 올해에만 65개 업체가 새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성공단 1단계 공단 계획일 뿐 2, 3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공될 개성공단은 무려 2천만 평으로 여기에는 공장뿐 아니라 생활, 상업, 관광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년 이상을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남과 북의 근로자들이 같이 여기서 뭐 일하는 그거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요 남과 북이 같이 근로자들이 합심해 가지고 2천만 평까지 건설을 한다면은 뭐 거의 통일이 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천만 평이라는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여의도가 80만 평이니까 여의도보다 25배 큰 공단이 형성되는 것이니 그 엄청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날 연휴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설 현장에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호산 에이스 공장 건설 현장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남측 근무자와 함께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작업하시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모아서 찍는 게 되는 거예요? 뭐 공단이라고 공장들만 있어서는 안 될 테고 은행이라든가 편의점 같은 부대 시설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죠? 네,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학습장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편의점에서는 생필품과 각종 식품류를 팔고 있는데 남측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북한 노동자들도 가끔씩 들른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식품이라요. 식품하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신 이제 양주, 저쪽에 있는 양주하고 많이도 좀 보고 가십니다. 특히 이제 아이스크림 여성 노력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역시 여성들한테는 아이스크림이 인기가 있는 모양이군요, 북에도. 예, 초코 시럽까지 단맛이 포함된 것보다 단순한 유제품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에서는 두 명의 북한 여성을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총각하고 북한 처녀들이 함께 지금 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남한의 편의점 직원들과 똑같이 물건을 정리하고 물건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니 80개잖아요. 아, 네. 뭐 까서 직접 찍으세요. 손님 보고 직접 찍으라고 하는 건데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은 모양인가 봐요. 은행의 개성공단 지점, 이게 조금 신기하게 느껴져요. 네, 이 은행에서는 남측에서 파견된 직원 3명과 북한 여직원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환전만 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 여직원에게 특별히 주어진 업무는 없다고 합니다. 정착시키는 그런 단계. 환전 고객이 많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1, 2개월대로 본격적인 은행 고유의 업무인 일부분을 직무로 부여해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2005년 1월, 지금 개성은 조용히 그러나 크나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두 개의 깃발은 여전히 서로 다른 체제를 상징하고 있지만 이곳 개성공단은 21세기 한반도 공정과 번영의 청사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장영 PD, 네. 나도 개성에 이제 하루 다녀왔는데 네. 그 출입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그 절약이 된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네. 뭐 한 시간밖에 정말 차가 안 막히니까 안 걸리던데 네, 놀랬어요 정말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 경제에도 굉장한 그 영향을 주는 대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개발 구상에 따르면 서울의 기술과 금융, 인천의 물류, 개성의 생산 제조가 삼각구도로 묶이고 네. 개성과 경기도의 관광 자원들이 네. 반경 60km 범위 안에 묶이면서 네. 남북 경제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증대될 예정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동훈 PD, 네. 이 개성 하면은 뭐 다 알다시피 고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적들이 많고 그래서 이 관광지로서도 충분히 그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려 시대의 풍부한 유적들과 관련 유물들이 주로 개성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개성의 유명 유적지에서부터 개성 인삼에 이르기까지 개성의 이모저모를 취재해 보았습니다. 황해북도의 남쪽 끝자락인 개성은 송악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송악산은 임신한 여인이 누워 있는 형상을 닮았다 해서 개성 사람들에게 어머니 산으로도 불립니다. 개성 시내를 달리다 보면 그 한복판에서 개성 시민들과 오랜 시간 보락을 함께해온 남대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이렇게 크게 써놓고 등도 달아놓고 그랬네요. 네. 일제시기 전까지만 해도 원래 개성 안에는 이러한 대문이 모두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세계의 문이 일본에 의해 헐리고 이 남대문 하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운루에 있는 이것은 연복사종입니다. 1563년 연복사가 불타자 이곳으로 옮겨오게 된 이 종은 1900년대까지 타종되며 개성 사람들에게 시각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이게 이제 뭐야 26군데입니다 이게. 이 총탄자리가. 이거 미국 놈들이 쏜 총탄에서 이 종이 이렇게 역사적인 건물, 우리나라 3대 종이 하나인 이게 하나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22cm. 두께가 말이죠. 두께가. 그다음에 이 연복사 종이 이 종폭과 아름다움이 있어서 과히 세계적으로 견줄 만한 그러한 종에 속한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도 좀 하고 종에 대한 거 많이 들었는데 원래 종에서 유명한 거는 소련 사람들이 이거 좀
이 종을 만들어서 큰 종 만들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음향은 내지 못했어요. 개성시내 자남산 기슭에는 100년 이상 된 한옥 기와집들을 보수해 만든 민속 여관이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라면 의뢰 찾는 개성의 대표적인 숙박시설입니다. 1989년에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13차 청년학생 축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축전이 있을 때 통일의 꽃 림수경이 림수경이가 바로 이 육호동. 여기 육호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호동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납석으로 나갔습니다. 취재진이 민속여관을 찾았을 때 마침 10여 명의 개성 시민들이 명절 휴일을 맞아 가물을 즐기며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학생 솜씨가 대단해요. 예, 개성예술학원에서 5년 동안 배운 솜씨라고 자랑했습니다. 민속여관은 수수한 외관으로 남한의 한옥과는 또 다른 멋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곳 봉사지도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 꼭 한번 방문하시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관을 찾아오시면 남측에서도 우리 하나 된 조선민족이 그 감정이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족의 감정을 더 절감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여관을 더 많이 찾아와서 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민속여관 내부에 있는 민속식당에서는 우리 취재진을 위해 개성의 전통 상차림인 반상기를 대접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여성들이 남편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전장에 나가거나 이렇게 밖에 일하러 나갔을 때 한 가지씩 음식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가지고 한 가지씩 조금씩 많이 못 먹으려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상에다 이렇게 무슨 물고기 대놓고 고기를 대놓고 남새를 대놓고 해서 한 가지 상을 많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시아버지 상이라고 합니다. 아 시아버지 상. 네. 보쌈김치입니다. 보쌈김치고 그건 느티나무 버섯. 느티나무 버섯. 네. 도라지무, 민독두 나물, 그다음에 이건 돼지고기, 돼지고기전, 그다음에 이건 명태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시금치 나물, 두부 육전, 개성 특산 약밥입니다. 약밥이고, 그다음에 우메기, 우메기. 그리고 인삼 닭곰. 아, 인삼 닭곰. 네. 아. 개성을 대표한다는 인삼 닭곰, 그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인삼 닭곰은 개성의 이름난 요리입니다. 그래서 인삼 닭곰이라는 말 그대로 흔히 삼계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삼의 그 우수한 약효 성분이 닭고기에 골고루 흡수되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흡수하는 과정에 인삼의 그 우수한 약효가 최대로 발휘되게 이렇게 만든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그 슬기와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있던 요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인삼들 많이 먹어서 예쁘신가 봐요. 하여간 개성 인삼 예로부터 유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유명합니다. 아무리 다른 데서 이렇게 개성인삼을 처럼 그 재배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인삼이 그 세계적으로 제일 손꼽히는 우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선 오게 되면 개성인삼부터 찾는 것 같습니다. 한 기념품 가게에 들러 개성인삼의 명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판매하고 있는 인삼탕, 인삼가루, 인삼차와 인삼을 담은 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삼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개성과 개풍 등지에 있는 인삼 공장에서 인삼 가공품을 생산하며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홍삼. 인삼 중에서 제일 인삼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홍삼인데 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470달러. 470달러요? 470불. 불. 예.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겠네요. 그만한 가격을 하는 겁니다. 그만한 가격은 네. 그만큼 몸에 네. 효능이 좋고. 개성 인삼만큼 개성이 자랑이 되는 것이 바로 고려 500년의 역사입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은 웅장한 모습으로 고려의 역사를 오늘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소한 이만 성대입니다.
성균관 역사와 함께 천년 살아 나무들입니다. 어, 천년. 예. 예. 정말 나무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천년 역사를 한껏 자랑할 수 있는 역사의 증견사입니다. 뭐 한눈에도 수령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겠네요. 예. 둘레가 6.5m로 어른 4명이 팔을 뻗어야 닿을 정도였습니다. 성균관 대성전에 마련된 고려 박물관 안에는 천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고려의 생활 양식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각종 자료들 뿐 아니라 고려 청자를 비롯 팔만 대장경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등 가치 있는 유물들이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이런 유물이나 유적들이 오랜 세월 동안 비교적 잘 보관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겠죠? 예, 그것은 개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1952년 10월에 개성이 북측으로 넘어간 신해방지구입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군 한국전쟁 동안에 미군의 폭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유물들과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신라의 경주의 법문가는 유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고려의 왕궁터였던 만월대. 고려 말 홍건적의 난으로 불타 없어진 뒤 미처 복구하지 못한 채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 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고려 충신 길제의 시조든가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뭐 그런 시조가 저절로 떠오르네요. 예, 찬란했지만 끝내는 힘없이 쓰러졌던 고려의 마지막 모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국의 수도답게 개성에는 고려 왕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얼마 전 왕건의 왕릉을 성대히 복원했습니다. 저도 역사과를 졸업한 전문가지만 왕건의 얼굴을 몰랐댔습니다. 그런데 92년 5월 5일날 우리 수녀님께서 여기 오셔서 왕건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씨 자손들이 몰래 감춰놓고 있던 왕씨 족보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왕건이 초상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13년 전에 우리도 왕건왕의 실제 얼굴을 알게 됐습니다. 왕씨의 족보에 남은 초상, 그것을 모사한 것이 바로 이 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왕건왕릉을 포함 단군릉과 동명왕릉을 3대 시조라 여기며 중요하게 여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성하면 또 고려 말 충신 정몽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몽주가 이방원 일파에게 맞아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이 선주교에는 그날의 일이 오늘까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돌에 돌에 그 핏자국이 뻘겋게 완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남아 있게 여기서 이 핏자국이 정몽주가 그때 남살될 때 흘리니 이런 핏자국으로 이렇게 전해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비록 조선을 반대했던 정몽주를 죽였지만 이후 조선의 왕들은 정몽주의 충유와 절개를 널리 기리는 표충비를 세웠습니다. 왕이 직접 글씨를 썼다는 거죠? 예, 영조와 고종이 직접 비의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저곳이 바로 정몽주가 실제 살았던 집터입니다. 나중에 개성의 유지들이 뜻을 모아 집터 바로 옆에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숭양서원. 개성 관광 시대를 앞두고 최근 북한은 이 숭양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으로 북으로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던 개성. 그 속에 살아남은 고려의 찬란한 유산들이 이제 개성의 또 다른 미래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PD, 네. 이 개성공단 개발 사업 말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공단 개발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계획들이 있죠. 이 전체 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예,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취재를 갔던 공장이 있는 시범 단지가 요 자그마한 빨간 사각형 2만 8천 평입니다. 네.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는 100만 평이 이만큼이고요. 예. 이런 공장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개성 공업 지구는 골프장 예. 그리고 위에 보시면 테마파크 예. 이러한 관광 시설과 뭐 생활 시설까지 합쳐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나아가 취재가 되었던 뭐 남대문 선주교
고려 박물관 등 개성 시가지 내의 유적들까지 재개발을 하고 단장을 한다면 이 총 면적만도 2천만 평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성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거주 지역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규모군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관광지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 가능성은 뭐 어떻다고 그러던가요? 예, 전문가들은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금강산의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성은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만 된다면 금강산보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장영훈 PD. 네. 이제 개성공단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이게 이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또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가요? 개성공단이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좋은 꿈 꿨어요? 예, 잘 주무셨어요? 예. 설날이었던 지난 8일의 아침. 개성공단에서 처음 사흘을 맞은 SJ테크의 홍태표 이사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는 개성에서 맞은 이번 설이야말로 생애 가장 행복한 설이었다고 합니다. 뭐 55년 동안 그리던 걸 내가 오늘 여기서 처음 설을 맞았으니까 그 말은 표현을 못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 혼자서 쓱 하고 웃었지. 딴 사람은 모르지. 올해 나이 칠순을 훌쩍 넘긴 홍 이사는 몇 해 전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당뇨병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측의 가족과 떨어져 개성공단 근무를 자청한 건 북한에 또 다른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6남매 중에서 저 혼자 아버지하고 내려갔으니까 제 형제만 하더라도 이제 5남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살아있는지는 몰라도 몇 명은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정확한 건 모르죠. 네. 지척까지 오셨는데 만나보고 싶지 않은데. 아, 그거는 만나보고 싶은 건 뭐. 그렇지만 참아야죠. 뭐. 개성공단에서 두 번째로 공장 준공을 마친 SJ테크는 현재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을 위한 실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북측 직원 한 명 한 명이 조카 같다는 홍 이사. 그에게 회사의 개성 입성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도 고대 회원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뭘 믿고 시작을 하냐. 이런 생각 들과 얘기를 했는데 제 판단에서 그랬죠. 저는 이제 첫 번째 판단은 현대가 한 16년 정도 하는 걸 보고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진작에 금강산 사업이나 개성 사업이 중단이 됐을 거다. 근데 한 16년간 유지된 걸 보니까 그걸 믿으면 확실할 것 같다. 지난 98년 고 정정 회장의 소떼 방북은 남북 경협 사업의 물꼬를 튼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해 11월 현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했고 2000년 남북 양 정상의 6.15 공동선언이 있은 후 그해 8월 현대 아산과 북한은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성은 북한의 군사 요충지 아닙니까? 네,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 등 군사적 이유로 북한 군부는 개성공단 개방에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공업지구라는 그 지구를 개방하는 데 대해서 북한 내 군부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한 2년이 걸렸대요. 중요한 군사 전략기지이고 또 그 모든 물자가 그 개성 밑에 모두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개방함으로써 이것을 전부 송악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하는 이런 그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그 결단을 통해 북한이 얻으려 했던 것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 공단에 입주할 공장 법인세, 73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 확보 등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개발이 완료될 2012년 북한의 예상 수입은 총 23억 달러. 이는 2003년 북한 총소득의 12%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 것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동남아 등지 임금 상승으로 궁지에 몰린 우리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의 가까운 거리와 값싼 노동력은 크나큰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냥 퍼주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업 가면 안 되죠. 망하니까. 뭐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거는 이제 뭐 글쎄요. 저희 기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손해를 보면은 기업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비용 가지고는 그쪽에 인력들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포장 부품과 유공업 패킹을 생산하는 SJ테크는 48명의 북측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들의 면접 서류에 의하면 80% 이상이 대졸 출신입니다. 김책 공업종합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의 명문대학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들 중에는 북한 내 최고 엘리트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채용된 북측 직원들은 현재 컴퓨터 교육을 받으며 실제 생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기본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일에도 이제 우리 그 김책 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여기 나와서 사회 나와서. 개성정보센터 기사를 썼습니다. 컴퓨터 이거 배우시는 데는 뭐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이게 저거 할 때는 아주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공부를 해서 보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가 민족적인 그런 감정도 통하고 어떻게 언어도 또 갖고 하니까 생각 외로 이게 많이 배우기 쉽습니다. 예, 여기가 우리 여기 전체 동력을 전달하는 발전실입니다. 개성공단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점 역시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체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 현실은 기초 인프라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 외에도 전화 전용선이 두 개밖에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초 인프라가 절대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에서 조업을 하려면 인프라 지원이 하부 구조가 좀 뭐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용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통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전화고요. 전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용선 내지 인터넷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통신망이 구축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전략 물자 반입 문제. 이는 쿠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첨단 기술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첨단 기술 제품을 개성으로 들여가려면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선핵 문제 이길 전에 남과 북 사이의 경협을 통한 이런 어떤 북한의 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연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적대 의식, 냉전 의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1월 20일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과 같은 장기 독재 국가에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새로 취임한 라이스 국무장관 발언을 통해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리 밥살 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북한의 핵 보유와 육자회담 불참 선언으로 또다시 긴장이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 중이었던 지난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관계자로부터 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1단계 건설도 계획보다 미진되고 있고 또한 통신 문제도 아직 타개되지 못한 미결 상태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인들은 핵 문제를 걸고서 우리 남측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이 기업 활동을 사사건건 이거 간섭하는 미국의 책동과 또한 우리 동족을 적으로 여기면서 북과 남의 이러한 협력을 방해 나서는 남조선의 일부 남측 내 이거 극우수 극소수 보수 세력의 이런 책동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개성공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이 우방 국가들의 대북한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또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배제하고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 경협을 통하는 것이 바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하고. 개성공단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 대역사인 개성공단을 성공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 한민족 공통의 과제입니다. 네. 방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공단 내에 그 전기 사정, 통신 사정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는 입주하려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 통신 사정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예정입니다. 전기의 경우 3월 내로 한전에서 공장 15개를 돌릴 수 있는 15,000kW가 공급될 예정이고 통신의 경우 전용선 2개에서 100회선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좋아진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자들은 이곳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은 어려운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성공단 사업을 대북 지원 사업의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 한반도 경제 전체의 돌파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핵 보유, 육자회담 불참 선언으로 한반도에 다시금 불안한 기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의 중요성은 큽니다.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개성공단 사업이 우리 민족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